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조립을 위한 구성요소를 배치할 수 있다. 다른 CAD 파일을 구성요소로 배치할 수 있다. 컨텐츠 센터에서 표준 부품을 구성요소로 배치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배치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품 모델링 작성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작성한 부품 파일을 이용해서 조립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품은 부품이 아닌 조립품 템플릿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확장자는 부품 파일이 IPT였다면 조립품은 IAM이라는 확장자를 가져요. IPT는 인벤터 파트의 약자고요. IAM은 인벤터 어셈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다르다. IAM이 좀 더 상위에 있는 확장자겠죠. 이 조립품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한 IPT 파일도 반드시 꼭 있어야지만 조립품 파일을 열었을 때 그 파일을 온전하게 열 수 있다는 거,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립품 환경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위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볼게요. 부품 아래쪽에 조립품 템플릿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요. 조립품 템플릿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standard.iam이고 그 옆에는 worldmount.iam이죠. 두 개의 차이점은 스탠다드는 그냥 말 그대로 기본적인 조립품 환경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용접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한 환경에 최적화된 조립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스탠다드에서도 용접 구조물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용접할 구조물이 아니면 스탠다드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standard.iam으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 안으로 진입이 됐는데요. 부품과 다른 점은 위쪽에 탭이 몇 개가 좀 다르죠. 그리고 모형 검색기에서도 조립품하고선 1이 되었는데 앞에 아이콘이 상자가 아니에요. 대신 상자가 3개가 쌓여있는 모양으로 아이콘이 바뀌어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항목도 다릅니다. 원점은 똑같은데 그 위에 뭐 모형 상태, 마스터, 관계, 표현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죠. 이런 차이점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품 템플릿이랑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같은 부분은 XY 평면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정면도인 것은 같아요. 다른 점은 제가 얘를 평면도로 변경하고 위쪽에 있는 홈뷰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홈뷰의 방향은 Z축이 위로 가는 방향으로 제대로 되어 있다 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축의 방향은 모델링 했을 때 축의 방향이랑 맞춰주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가져올 때 기본 모델링 방향이 작성된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 Z업인 상태에서 모델링을 했다면 Z업 상태로, Y업 상태에서 했다면 Y업 상태로 변경해서 조립하는 게 훨씬 보기 편하겠죠? 저는 Z업 상태로 바꿔놓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보면 템플릿으로 4번 저장이 있죠. 이 상태로 또 템플릿 하나 만들 거예요. 이름은 똑같이 Z업으로 할 거고요. IPT 템플릿도 Z업이 있지만 어차피 확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파일이 덮어 씌워지거나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름은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Z업 상태에서 저장. 활성 프로젝트에 있지 않습니다는 현재 프로젝트의 파일 위치가 인벤터 샘플 파일이잖아요.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다 라는 뜻인데 프로젝트 상의 템플릿 경로가 지금 이 기본 경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창은 닫아줄 거고요. 위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클릭해서 z.iam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xy 평면일 때 평면도로
저장이 잘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이 3차원 공간 안에서 이제 부품을 가져와 조립을 진행할 건데요. 먼저 그럼 가져오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겠죠. 가져오는 방법은 구성요소 패널에 배치 명령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배치는 플래시 약자고요. 단축키 P 또는 배치를 클릭하여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조립품 환경으로 가져올 IPT 또는 IAM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 중에서 14차시에서 사용한 구멍.ipt 파일을 열기를 통해서 가져올게요. 그러면 부품이 이제 삽입될 지점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이 3D 모델 구성요소의 무게중심이에요. 화면을 좀 축소해서 보면 이렇게 졸졸졸 쫓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삽입할 지점 이미 한 점을 클릭하게 되면 삽입이 되고요. ESC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이 실행된 상태로 같은 부품을 여러 번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게중심의 위치도 잘 모르는데 클릭한 지점도 임의의 지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느 위치에 삽입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 조립을 할 때는 첫 번째 가져오는 부품의 경우 기준이 되는 부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품은 모델링 했을 때 원점 좌표와 이 조립품에 있는 원점 좌표를 일치시켜서 원점에 배치하도록 하고요. 또 원점에 배치했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정까지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할 때 이미 한 점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 원점의 고정 배치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 한번 해주게 되면 얘를 모델링 했을 때 좌표계와 조립품의 원점 좌표계가 일치하게 되고요. 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까지 해주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명령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ESC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 맞춰놓고 고정을 하는 이유는요. 3차원 공간상에 부품을 가져다 놓았을 때 기준을 잡아 고정해 놓지 않으면 조립 시 부품이 이곳 저곳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립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임의의 점을 지정하여 배치한 부품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 드래그 해보면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정한 이 부품은 드래그 해도 이동이 되지 않죠. 이 경우 자유롭게 움직이는 부품에 다른 부품을 조립하여 움직이게 되면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부품이 움직이지 않고 같이 조립된 고정이 안 된 부품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 가져오는 부품을 기준으로 잡아 원점에 고정하게 됩니다. 단 꼭 처음 배치하는 부품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가져온 부품을 기준으로 설정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부품을 기준이 될 만한 부품으로 선정하여 작업 시작부터 기준을 지정한 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원점에 고정을 선택하지 않고 화면상에 한 점을 클릭하여 배치한 부품을 고정시켜 줄 수도 있는데요. 자,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면요. 중간점에 고정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통해서 고정하고 또는 고정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V표가 네, 체크 표시가 없고요. 고정된 객체는 체크 표시가 나와 있죠. 수동으로 고정을 하고 또는 고정 해제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치로 또다시 구멍을 제가 열게 해볼게요. 자, 조립품 공간에 이렇게 부품을 가져왔는데 이 부품 모델링 했을 때 좌표계가 틀려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면 XY, Z 쪽으로 90도씩 회전할 수 있게끔 버튼이 또 있어요. 그래서 X를 90도 회전하게 되면 X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회전된 상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ESC 버튼 눌러서 종료를 해볼게요. 그래서 배치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IPT 가져왔잖아요. IAM 파일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치 클릭한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서브 조립품 얘를 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한 점을 클릭을 해서 가져올게요.
외국에서지. 그러면 조립품 안에 또 조립품을 가져왔는데도 삽입이 되고 있고요. 앞에 모형 검색해 보면 서브 조립품 앞에 아이콘이 조립품 형태로 되어 있고, 확장을 해보면 얘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파일이 무엇인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부품은 확장하면 평면이라던가 네, 좌표축, 그리고 조립이 됐을 때는 조립 유형을 볼 수가 있고요. 조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성 요소 부품을 볼 수가 있고, 얘를 확장시키면 어떤 유형으로 조립이 되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립품 환경에 가져오는 부품이 이렇게 폴더에서도 드래그 드롭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가 14번의 구멍 IPT 파일을 드래그 드롭으로 가져오게 되면 제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 삽입이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가져오게 된다 하면 자동으로 원점에 배치를 시켜주고요. 고정까지 해줘요. 드래그 드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첫 번째만 원점에 배치하고 고정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삽입 지점에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배치 명령 아래쪽에 드롭다운 메뉴를 볼 건데요. 이 중에서는 세 번째 있는 가져온 CAD 파일 배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져온 CAD 파일 배치는 AnyCAD 기술이라고 해서요. 다양한 CAD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결합시켜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고요. 인벤트에서 작성하지 않은 다른 CAD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CAD 파일 배치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IPT, IAM을 제외한 다른 확장자의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부품 1.stp 파일의 열기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올 때는 가져오기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참조 모형이고 두 번째는 모형 변환이죠. 참조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STP 파일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그 수정된 데이터까지 로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링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참조 모형이 변환이 된다 하면 그냥 링크가 연결된 참조 모형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 참조 모형으로 가져올 경우에는 추가 파일이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모형 변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른 CAD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수정될 일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좋고요. 아예 이 데이터의 형상을 인벤터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유형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IPT 가져오는 것처럼 가져올 수도 있게 되겠죠, 나중에는. 첫 번째로 먼저 참조 모형부터 살펴볼 거고요. 밑에는 객체 필터를 통해서 솔리드, 곡면 등 가져올 데이터의 유형을 필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솔리드 데이터만 가져오겠다 하면 솔리드만 체크하면 되시고요. 나는 곡면만 가져오겠다 하면 곡면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선택 탭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선택 탭으로 가게 되면 앞에 모형 로드가 하나 있죠. 지금 가져오기를 했는데 이 데이터의 형상을 미리 보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형 로드를 통해서 미리 보기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은 단품이지만 조립품인 경우에는 이 목록이 더 다양하겠죠. 그 중에서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경우 포함으로, 가져오지 않고자 하는 항목은 제외로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이 다 되었다고 하면 확인 버튼 클릭해서 이제 위치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의 마우스 커서가 있고 클릭하면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ESC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먼저 참조 모형으로 가져온 거죠. 그랬을 때 모형 검색기에서 이 아이콘의 모양이 또 달라요. 링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얘는 인벤터 파일은 아니에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CAD 파일 배치를 해볼 건데요. 이번엔 부품 2번.igs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스텝 파일 같은 경우에는 참조 모형과 모형 변환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IGS 같은 경우에는 모형 변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를 선택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모형 변환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객체 필터 같은 경우 솔리드 곡면 외에도 다른 정보도 가질 수가 있죠. 밑에 보면 모형으로 변환할 경우 곡면은 어떻게 가져올 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개별은 연결되어 있든 떨어져 있든 전부 연결성이 해제된 퀼트가 안 되어 있는 곡면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스티치는 연결되어 있는 곡면들과 떨어지는 곡면들 전부 다 하나의 객체로 해서 가져오게 되고 복합은 떨어져 있거나 또는 연결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 맞춰서 자동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복합으로 놔둘게요. 또 다시 한번 선택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형 로드를 해볼게요. 면 똑같이 미리 보기 가능하고요. 포함 제외 선택 후에 확인 버튼 누르면 무게중심 위치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하게 되고 클릭하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ESC 이때는 참조 모형이 아니라 모형 변환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아이콘의 모양이 일반 IPT 부품을 가져왔을 때랑 동일해요. 제가 지금 이 조립품 2번 파일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젝트 폴더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21번 부품 2.ipt 파일을 최초로 저장하겠다 하면서 나타나게 되고요. 전부의 상태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배치로 보게 되면 부품 위에 ipt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 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모형이 변환된 부품이 IPT 파일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ESC 버튼 누르고 명령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치 드롭다운 메뉴 중에서 두 번째는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를 보도록 할게요. 이 컨텐츠 센터는 설계에서 사용되는 표준 부품을 4개 변수화해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은 기능이고요. 원하는 규격을 선택해서 바로 조립품 화면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필터를 확장해 보면 각 나라별로 해서 필터가 있고요. 이 필터 중에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케이스 규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 규격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확장해 보면 맨 밑에 필터 추가 편집 기능이 있고요. 필터하고서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 줄 거고요. 여기다가는 KS라고 제가 입력하고 엔터해서 필터를 하나 새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필터 중에서는 KS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조업체는 모두 체크 해제해 줄 거고요. 또 표준 조직에서도 KS를 제외한 나머지 규격은 체크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케이스 하고선 필터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이 중 아무거나 들어가 보면 규격들이 다 케이스로 시작하는 규격만 필터로 보이게 되겠죠. 저는 이 중에서 조임새 중에서 볼트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소켓머리 볼트 더블 클릭해서 가져올 거고요. 해당하는 볼트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임의의 허공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이 볼트의 규격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 뭐 사용자로 표준으로 라는 항목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표준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져올 볼트의 규격은 M4의 호칭 길이 10mm 짜리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뭐 확인 버튼 누르면 무게중심이 생겨나고 클릭을 하면 추가가 되겠죠. ESC. 자, 모형 검색기에서 보면 컨텐츠 센터에서 가져온 볼트는 이런 아이콘은 생겼고요. 명령이랑 아이콘이 동일하게 생겼죠. 이 파일은 별도의 IPT 파일을 생성해주지 않습니다. 인벤터 라이브러리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삽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은 인벤터 파일이다 하면 오픈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가 없다 하면 오픈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특히 다른 CAD 프로그램에서 열었을 때는 이 라이브러리가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파일이 온전하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볼트도 IPT 파일로 해서 제공하면 좋을 것 같네요. 새로 모델링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볼트를 또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임의의 허공 클릭. 볼트의 규격은 동일하게 M사의 호칭길 10으로 가져올 거고요. 이때는 사용자로로 제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이 볼트를 한번 저장을 해요. 어디에 저장하냐면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규격과 볼트의 사이즈가 적혀있는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임의로 이름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IPT 파일로 프로젝트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볼트가 배치가 되고요. 사용자로 배치한 볼트는 아이콘의 모양이 달라요. 얘는 IPT 정보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스씨하고 종료할게요. 이렇게 허공에 삽입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가 조립이 되는지 아는 경우에는 이 3D 모델의 형상을 이용해서 이 볼트를 또는 다른 요소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다시 실행을 해줄 거고요. 똑같은 볼트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런 다음에 아까 스텝 파일로 가져왔던 형상에 옆면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있는 원통면을 먼저 한번 클릭을 해줄 거고요. 이 볼트 머리가 닿는 옆면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드롭 창이 나타나면서 이 볼트의 지름과 길이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고 이 구멍과 같은 크기에 있는 경우 활성화가 지금 붉은색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V표 체크를 하게 되면 세 개가 동시에 삽입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ESC 버튼 눌러서 종료를 할게요. 이렇게 자동 드롭으로 배치를 한 경우에는 둘 중에 이미 하나만 잡고 움직여도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조립이 된 상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 번 더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볼트고요. 이번에는 부품이 형상을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옆면의 원통면 클릭을 해줄 거고요. 이 머리가 닿는 면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또 자동 드롭 창이 나타나는데 이때 세 번째 있는 볼트 연결이 있어요.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릭. 그러면 볼트 연결 구성요소 생성기 하고서 나타나게 되는데 동일한 기능은 위쪽에 있는 설계 탭에 맨 첫 번째 있는 볼트 연결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볼트 유형으로 배치할 건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하나는 막힌 구멍 유형이고 하나는 뚫려있는 구멍 유형. 그래서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얘는 뒤에가 뚫려있죠. 뚫린 유형을 하게 될 거고요. 배치를 할 때 어디를 참조로 배치를 할 거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 원이 있기 때문에 동심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평면은 머리가 닿는 평면 지정해 줄 거고요. 순환 참조로는 이 볼트의 껴질, 축, 경과 같은 면 또는 모서리를 지정해 줄게요. 그러면 볼트가 이 안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걸 미리 보기로 보여주죠. 그리고 종료되는 지점은 화면에 또 돌려서 반대쪽 면 클릭을 해 줄게요. 그러면 볼트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근데 얘는 탭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구멍이다 하는 경우에는 너트를 또 계속해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조임새 추가하려면 클릭 버튼을 클릭해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셔라고 되는데 와셔죠. 네, 워셔를 먼저 추가를 해주면 뒤쪽에 이 볼트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선택돼서 들어오게 되고요. 또 추가를 하려면 클릭 이번에는 너트 만약에 이렇게 조금 작은 걸 하겠다면 선택을 하면 또 여기 들어오게 되죠. 스레드 몇 밀인지 여기서도 나오게 되고요. 이거 확인 버튼 누르면 볼트가 너트까지 연결된 상태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조립된 상태로 가져오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기초적인 배치 명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21차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